립을 백핸드로 너무 미리 이렇게 바꿔버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충격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파워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처님. 예. 수비에 관한 건데, 우리 동호인들은 수비를 뭐 어디로 보내냐 이런 것보다 멀리 일단 보내고 싶다. 멀리 보내고 싶다. 멀리 안 보내면 이제 막 스매시를 또 맞거나 할 수 있으니까. 공을 좀 멀리 보내기 위한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꿀팁이라. 일단 스윙 연습 많이 해야죠. 매번 강조하는 그립 잘 잡고. 이런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수비를 이제 백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백핸드에 대한 범위가 넓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백으로 한다는 어떤 생각만 하시고 이제 백그립을 너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수비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백으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립을 백핸드로 너무 미리 이렇게 바꿔버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백으로 미리 그립을 바꿔놓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은 분들은 이게 멀리 안 나간다. 결국에는 멀리 나가려면 힘있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잖아. 결국에는 이 충격량이 클라면 힘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백그립을 미리 바꿔놓는 분들은 손목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어요.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뒤로 젖혀져 있는 게 살짝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준비 그립 잡아볼게요. 준비 그립. 준비 그립. 지금 백그립 잡아볼게요. 이렇게. 손목이 어느 정도 살짝 젖혀지지 않나요? 그래 백그립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스윙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짧겠죠. 이미 요만큼의 젖혀지는 시간인 좀 확보하면서 들어오는 것과 이미 백을 그냥 확 받쳐놓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스윙 시간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비할 때 뭐 커트성으로 수비한다든가 네트 앞에 툭툭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사이드 커트 한다든가 이런 건 좀 가능할 텐데 멀리 보내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네, 이렇게 그립을 잡고도 이 스냅의 힘이 굉장히 좋은 분들은 물론 이 상태로 이 정도의 시간만 돼도 이거 다 뒤까지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D조 초심, 뭐 C조 이런 분들 수비가 잘 멀리 안 보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스윙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는 게 좋다. 항상 그립을 미리 백으로 미리 바꿔놓고 수비하는 게 아니라 스윙 시간이 짧죠. 손목이 이미 젖혀져 있으니까. 근데 준비 그립에서부터 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가속을 붙여서 스윙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파워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한번 해보면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젖혀지면서 백그립으로 바뀌면서, 그죠? 이렇게. 이런 동작. 어떤가요? 스윙 시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만큼 이동했다가 다시 요만큼 나가고. 근데 지금 미리 백으로 미리 바꿔놓으면. 너무 백으로 많이 바꿔놨죠. 그러면 요만큼 이동했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때요? 작죠. 결국에는 다시 말하자면 백스윙 크기가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이만큼 백스윙이 나오고 바로 들어가는 것과 여기에서부터 젖혀서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고 들어가는 것과 어느 게 더 파워가 있을 거예요. 그 요만큼의 스윙 시간에 대한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백을 잡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요것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준비 그립 상태에서 손목이 젖혀지면서 백핸드 그립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젖혀지니까. 그러면서 바로 던져지는 것과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스윙 시간이 더 추가가 되죠. 그렇게 하고 자꾸 이 던지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하시면 수비를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호인분들이 사실 난타치면서 동료학습하면서 파트너한테 천천히 때려달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젖히고 들어가고 젖히고 들어가고 이런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미리 백을 바꿔놓고 이렇게 하지 않기. 예, 뭐 커트나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 연습을 하는 어떤 방법 좀 포인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항상 손과 라켓헤드가 같이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요. 손과 라켓이 지금은 같이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랑 얘가 자꾸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손은 앞으로 가고 라켓은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자꾸 앞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끄집어내냐면 내 몸을 기준으로 거의 라켓 하나 정도 그 정도를 손을 잡고 손의 위치를 여기까지 끄집어낸다 생각하고 자꾸 앞으로 진행 방향으로 자꾸 던지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수비가 좀 멀리 보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천천히 자꾸 연습하세요. 근데 절대로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세게 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가 던져지고 이렇게 던져지고 이런 식으로